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맙시다. 이거는 제 외모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제가 그냥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가 봐요. 그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를 딱 보고 뭐 저런 것들도 여기 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좀 이따 강사를 소개하는데 제가 나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설교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회개하고 끝나고는 저 앞에서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가 외모로 사람을 보고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결코 뭐 제 이거 이건 우리 아버지가 준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전라북도 지역에 가가지고요, 그 지역 기독교 방송에서 제 강의가 두 편이 나오니까 제가 가기 전에 먼저들 들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내가 강의하겠다고 미리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이 광고를 다 했는데 제가 저를 딱 보고 어머 뭐 저분이었냐고, 자기는 불교 방송인 자고 돌려버렸더니 적지 않게 좀 여러분이 당황스럽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비전을 나누기로 하는데 저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는데 오늘 진도 앞바다에 험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아유 참. 그래서 마음이 썩 이렇게 편치는 않고 인명피해가 최대한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진도 그 땅에서 태어났고 아주 섬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또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의 인구가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 섬에서 항상 갇혀서 살았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주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또 다 듣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또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고 그래서 또 신학교에 갔고 또 신학을 했는데도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철학과로 가서 철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또 그 방면으로 또 계속 목회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저는 대학교 1학년 신학교에 입학해서도요 저의 신앙에 아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하나의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그건 기도였는데요. 저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기도는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제 기도관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욕심만 갖고 있지 않다면, 나한테 욕심만 없다면 기도는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이 진도라고 하는 섬에서 쭉 자라고 청소년기를 자라면서 내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스며든 기도관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절대 기도는 안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이 두 개가 내 신앙의 기둥이 되어 있었어요. 기도는 안 하리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짓이 그 반정부 시위를 그거를 4년 내내
제가 철학과 간 이유가요, 무슨 조직신학을 공부하려고 철학을 전공하려는 게 아니고 데모를 정식으로 해보려고 내가 철학과에 갈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처절한 눈물 고통 속에서 그걸 다 이 시간에 이렇게 짧고 귀한 시간에 그때 간증을 하려고 여기 쓴 건 아니거든요. 그때 내 온 몸에 있는 피가 눈물로 다 나와야 할 만한 일들이 내 일생에 벌어졌거든요. 그때 펑펑 울고 있을 때 제가 뭐라고 소리를 쳐서 부르짖었냐면 이라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이라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전혀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라크를 말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라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날 밤 9시 뉴스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이 취소됐더라고요. 그때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요, 아주 꼬꾸러지도록 무릎을 찍었어요. 정말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30살인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아주 반말 없는 놈들 많이 있거든요. 아주 그냥 너무 싫어. 그냥 그런 애들 만나면 막 역겹고 막 그랬다고.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교수님, 이 강의는 잘 들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하신 말씀하고 강의 내용하고 좀 달라서 질문하는데 막 그럼 막 갖고 폐 죽이고 싶은 거야 막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미워해 쟤를. 걔가 실로암 2예요 제가 실로암 1이고요 별명이 실로암이었어요. 우리 학교 실로암적인 존재라고. 근데 나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이걸로 듣나? 난 늘 우리 학생들이 진짜 웃기는 코미디가 뭐냐면요, 쟤를 전부 다 싫어해요. 근데 쟤한테 굉장히 힘든 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서 물어본다. 하나님께 한번 접수해보라고. 거의 뭐 이렇게 복채만 안 냈지. 거의 그런 거.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 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제 안에 있는 영에게 하는 말을 제가 듣습니다. 그때 오늘 낮에 흘렸던 네 눈물과 네 통곡과 네 부르짖음으로 내가 저 전쟁을 스탑시켰다. 여러분 이걸 안 믿어도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가 안 믿는가에 제 어떤 이렇게 기준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전쟁 제가 그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요 천지가 계획 아마 사울의 다메섹의 그 혁명과 맞먹지 않을까 할 만큼 나한테는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내게 들려주신 두 번째 음성이었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는 내가 만들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듣고 그때가 병원이었는데요. 2층 매점이었는데 거의 콘크리트 바닥이 거의 깨질 정도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 울었던 그 강도, 흘렸던 눈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라면 하나님 내가 평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내가 교육 전도사였는데, 목사님 저 교회 사임하러 왔습니다. 왜?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면서 살려고. 우리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벽 기도나 나와 이 자식아. 저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제 의였잖아요. 새벽 기도는요, 안 하죠. 다른 교육 전도사들이 뭐라고 비방해도 금요철이야 새벽 기도는 절대 안 나갔어요. 만약에 이걸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자르면 난 나가겠다 이거예요. 나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내 의였으니까. 왜냐하면 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 여러분, 이렇게 삐뚤어진 기도관을 제가 갖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before after를 그렇게 거기를 기준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와서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같이 좀 보실래요? 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11장 1절을 여러분이 수년 동안 묵상해도 다 못할 만큼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 이 사역을 한 지가 지금 19년째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누가복음 11장 1절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오늘 진도에 이런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뭘 기도하기를 원하신지 예수님 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니까 제 생각을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창세기 1장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 지금은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한 게 있어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요한이 요한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평생 해야 될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한번 배워서 영원히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줬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건 본능입니다. 그건 종교가 없는 사람도 합니다. 본능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동물이 새끼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이방인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는 너의 아버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할 것은 따로 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아버지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는 땅에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땅에 있는 자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간구라고 써놨는데 그 간구는 헬라어로 에투시스입니다. 인터세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중보가 사실은 헛되거든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다. 성령님도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사실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시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기도 편지 안 보내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 누군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께.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런 걸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는 사실 기도의 1, 2%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거의 99%가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기도하는 나라로, 기도를 맡은 나라로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도 대한민국을 기도를 맡은 나라,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뭘 맡은 나라로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나,
그들은 율법 말씀을 맡은 자라. 그리고 우리 한국은 기도를 맡은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의 기도를 아주 아주 존경합니다. 기도원이 있는 나라,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 수요 기도가 있는 나라, 금요 기도가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 그들이 몰라야 좀 됩니다. 우리가 뭘 기도하는 줄 알면 저분들이 더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웬만하면 통성 기도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이렇게 그분들이 못 듣도록. 여러분, 기도로 오는 것이 있고 기도로 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기도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알아서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로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만약에 그럴 계획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한테 있어야 할 모든 것, 이거는 기도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로 그 우리가 있었던 그 모든 이방인의 기도가 쫙 사라져버려요. 아버지, 이 한마디에 나한테 있어야 할 모든 그 기도는 쫙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이거 기도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이 한마디로 기도가 쫙 사라져요. 그럼 구할 거 없네? 그럼 새벽 기도 뭐 하러 가지? 그럼 그때 여러분이 구할 것이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의 이름. 너희는 이것을 구해라. 너희가 구할 것은 이것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거기다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얼마 전에 이 분당 이 동네에 누구랑 만나기로 해서 약속해서 분당에 왔거든요. 그 북카페,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북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고르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머니 한 일곱, 여덟 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구역 모임인지 셀 모임인지 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인데 이제 기도 제목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 나는 요즘 같으면 좀 살만해.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러더라고. 나는 들고 있던 책 던질 뻔했어요. 가 쫓아가서 제가 제목 하나 드릴까요? 막 그렇게 막 말하고 싶은 막. 아, 요즘 같으면 내가 살만해.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 제목이 없대요. 이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전체가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계속 비밀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럼 그 비밀을 왜 보여주시냐? 너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 비밀을 보이리라. 또 부르짖으라고. 또 부르짖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이런 기도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드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를 만든 장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면 선글라스 꺼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많은 걸 나열했지만 온 땅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범죄해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변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고 하신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약속 변할까요? 유효합니다. 인류를 다 심판해버렸습니다. 물론 노아가 또 인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전 이 땅, 온 땅을 또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2014년 오늘 4월 16일 오늘도 유효할까요? 오늘도 유효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실까요? 아멘.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 온 땅을 붙잡고 계시냐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어떻게 전 세계를 경영하시냐면 말씀으로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려면 자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에게 그걸 말하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심으로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영입니다. 사단도 일을 하려면 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입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는요, 사단의 화전도 쏠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도 해드릴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은 여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안에서. 전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부좌를 틀고 듣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을 설득해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기도라면 평생 하겠다고. 이틀 하니까 할 게 없어요. 저는 그 방에서 평생 안 나온다고 들어갔거든요. 물론 2년 반 만에 중국 어문선교회라는 데서 저를 꺼냈어요. 선교사 파송식이 오늘 병원에서 있는데 오늘 한 번만 네가 나와서 메시지 해주면 안 되겠냐. 아, 나는 이 방에서 안 나가기로 했다. 오늘 한 번만.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때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선교사 파송 메시지로 시작했어요. 2시에 끝냈어요. 물론 억지로 한 2시는 아니에요. 이성을 다 잃었어요. 왜냐하면 2년 반 동안 골방에서 기도하다 나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겠어요? 태권도 힘띠지 않겠어요? 세상이 무섭지 않은. 그래서 엄청난 2시간 반 동안, 아니 2시까지 막 그렇게 했어요. 2년 반 만에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틀 하니까 할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옵소서. 뭐 너무 지루하니까 안방에서 세워놓는 옷걸이를 갖고 왔어요. 기도실로. 옷걸이 세워놓고 했어요. 얘가 요한이고 제가 요한의 제자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요한이 요한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입니다. 제가 요한의 제자입니다. 계속 막 반복하는 거, 뭐 할 일이 어차피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기도는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말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리니까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부터 묵상을 시작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분이 예수와 그리스도더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느니라. 아,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아들아, 모든 걸 내가 창조했다. 내 거다. 아, 이걸 들으니까요,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집 이쪽 벽에 세계지도를, 그래도 꼴에 뭐 한다고 세계지도를요 기도실 이쪽에다가 다 붙여놨거든요. 모든 게 내 거다 하는 순간에 번뜩이는 게 사단의 게 아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단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둘러맸어요. 그래서 막 내가 혼자 예배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찬양으로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중국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중국 땅에 선포하느라 중국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중국에 있는 13억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중국에 있는 돈 위안하는 하나님의 돈이라. 내가 예수님의 피를 중국에 있는 위안하 돈에 바르노라. 사단아, 내 손을 뗄지어다. 저 돈이 쓰여지는 것마다 네 나라가 확장되는 걸 내가 저주하노라. 하나님, 이 돈을 하나님이 쓰십시오. 중국의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을 중국 땅에 있는 돈에 선포하노라. 사단아, 내 손을 뗄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몽골 땅을 선포합니다. 몽골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막 계속 하는 거야. 옆에 주도 날아보고 막. 이거 한 바퀴 돌면 일주일 넘어갑니다. 저는 어떻게 하시든지 때워야 합니다. 영원히 이 방에서 안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카자흐스탄인가 우즈베키스탄 할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울면서, 오빠 엄마가 귀 먹었어. 막 그러고 울면서 전화. 그러니까 이 어깨에 뭐, 지금 내가 이 하고 있는 이 짓이 갑자기 미친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썩 그냥 앉아버리더라고. 기타를 다시 맸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세게 해버렸어요. 우즈베키스탄부터는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수위로. 근데 하도 기타를 세게 쳐갖고요, 이 손끝이요, 여기가 피멍이 들어더라. 그냥 아주 내가 그것 막 하다가 내가 지쳐서 그래서 쓰러져 잡으러 잠이 왔어요. 전화 소리에 깼어요. 막내예요. 오빠, 엄마 들린대. 그래서 알았어요. 내 기도를 방해하면 내가 더 수준을 높여버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는 대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들아, 내가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지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세요. 나는 또 이분을 또 노래하는데 정신없었습니다. 막. 그래서 그때서부터 또 일어나서 세계 지도를 보고 중국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너희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질지어다. 막 그러면서 또 막 선포하고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 1, 2, 3절 갖고 1년 했어요. 1, 2, 3절 갖고 1년 했어요. 아들아, 온 모든 만물은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진화론적인 것, 진화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모든 이론들, 이것들을 막 다 파하는 막 그 기도하고, 창세기 1장 1절 갖고 기도할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지었더라고요. 시간이 나의 주인이 아닙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디다. 여러분,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조정받고 있는, 시간에 쫓기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정도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리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았더라고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 복을 받지 않은 민족이 그 당시 6,000개였고요. 지금은 약 한 4,500개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수소문해서 6,000개의 민족의 명단을 확보했어요. 선교단체에 다 연락을 해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의 이 명단을 달라. 자꾸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주님, 이 까작족에게는 예외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주님, 이 카작족에게, 위구르족에게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 이 땅에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완성할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창세기 12장 갖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 말이요, 빛이 있으라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내가 월경이 끝났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을지어다. 그래서 그 백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시더라고요.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 아세요? 그 당시 1999년인가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을 묵상할 때가 99년인가 그랬어요. 1999년인데 이 약속이 아직 유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아직 안 버렸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영원히 붙잡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골방에서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런 기도를 누가 하겠나. 한 2001년인가는 2년인가 3년도에는 저쪽 중국에 거기 우리말로는 원주라고 그러죠. 온주 윈저우 그 지역에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훈련하러 중국 어문 선교회 선교사님이 통역하시고 이제 제가 그 선교단체 총무가 되어버렸거든요. 낙하산 인사라고 아세요? 갑자기 골방에서 나왔더니 선교단체 총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윈저우에 가가지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통역하시는 이 한국 선교사님이, 이분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기절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완벽하게 할까? 억양부터. 그 이분은 제 설교를 워낙 많이 들은 사람이라 어쩔 때는요 마이크를 뺏어버려요. 내 마이크를. 그리고 그냥 네가 말하래. 자기가 막 해버려요. 나는 말하고 있는데 지는 통역이 끝나버린 거야. 그 정도로면 내 거를 이미 아니까 막 해버리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정말 볼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주 준 할머니, 할머니 모습을 하신 아주머니가 그날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금 선교사님이 오늘 하신 그 설교 세상에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인 줄 알았대. 산골짜기도 그런 산골짜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세계에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산골짜기에서 밤매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선교사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뤄드렸어요. 저도 혼자인 줄 알았다고. 근데 오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동의가 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때서부터 저는 성경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기도의 책이에요. 여보세요? 이 책은 기도의 책이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선지자들이 한 말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옛날에 한 말을. 그러면은 시간이 진행되면
때가 되면 이루겠네. 이게 아니고요. 그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예언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마른 뼈 환상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죽어서 완전히 말라있는 뼈를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안다. 네가 살게 해라. 제가요? 어떻게 해요? 말해라. 뭐라 말할까요? 뼈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때 말할 때 마음에 믿는 것이 입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걸 믿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묵상하세요. 안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때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신념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전혀 아닌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상상이나 됐겠어요? 자기의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집종이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 뼈가 살겠느냐? 주여, 택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살게 해라. 제가요? 어떻게 할까요? 말해라. 그때 말할 때, 지금 에스겔이 말할 때 저 뼈가 일어날 건 믿어야 돼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행위예요. 얘네들이 일어날까? 이 뼈들아, 이거는 이게 믿음 없는 짓이에요.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해보세요. 마음에 없는 말 전혀 감동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은요,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꽂혀요. 꽂혀. 마음에서 나온 말은요, 꽂혀요. 마음에 없는 말은 촛불 켜놓고 해도 안 돼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뼈들이 1948년도를 지음하여 이스라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졌습니다.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근육이 생기고 뼈가 맞춰졌고 혈관이 돌고, 그게 현재 중동의 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헌법이 있고 국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없습니다. 이 성령은 사방에서 대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는 이스라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열방에서 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생기를 대연해야 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그들이 토라를 낭독할 때 그들의 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벗겨져서 구약을 읽을 때 주께로 돌아와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익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세워졌고 군대가 되기 전입니다.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겁니다. 지금은 유대인 한 명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통도사 주지스님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힘들지만 성령님이 전 세계에 임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속도는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로 된다고요. 사방에서 생기가 대연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예루살렘에 생기를 많이 대연해 주십시오.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초청하는 유대인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14만 4천 명 얘기했는데 저는 나는 더 바랍니다. 더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초청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 이 모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고작 여러분들 필요한 거 그거 하나씩 이루어 주시려고 기도를 만드셨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이제 일주일, 이주일 된 사람은 필요한 거 구하셔야 합니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잘하게 될 거거든요. 네 살 먹은 애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엄마 초코파이, 엄마 초코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40이 됐습니다. 엄마랑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엄마 초코파이, 엄마 초코파이. 엄마의 짐입니다.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자녀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스무 살이 넘고 서른 살이 되었으면 우리 아버지 직업이 뭔지 재산이 얼만지 그분이 무엇을 경영하는지 저걸 내가 이어받으려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이걸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열방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열방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통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한테 분깃으로 준 소유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냐면 여러분이 날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이 도쿄를 위해서 매일 도쿄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날마다 도쿄를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도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도쿄를 경영하십니다. 도쿄는 도쿄 시장의 것이 아니라 도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한국은 대통령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대한민국을 통치할 거거든요. 너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산으로 준다는 말 아세요? 내 건데 너를 주겠다는 겁니다. 열방은 우리 아버지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영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열방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방에 골방에 들어갔고 2년 반 만에 안 나왔다라는 것은 며칠 빼놓고는 조금 약간의 이 과장이 됐는데 어쩌다 한번 나왔어요. 뭐하러 한번 나왔는지 아세요?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가지고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가지고 안 되겠어. 나라 이름 정도 갖고는, 도시 수도 이름 정도 갖고는 내가 기도가 안 되겠어. 그래서요, 여행 가이드북 있죠? 미국을 가다 막 300페이지, 중국 300페이지 이런 거 있어요. 이거를 그 서점에 있는 대로 다 사왔어요. 이렇게 페이지 넘겨가면서 동네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했어요. 내 거니까. 어차피 또 할 일도 없으니까 동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중에 2년 반 만에 나와갖고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그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한 권짜리가 있습니다. 이야, 난 이거 보고 난 정말 서점에서 울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누가 이런 책을 만들었을까? 이 책이 나 말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막 혼자서 생각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서점 주인이 장로님이신데 왜 우냐고 그래서 자기도 책을 사랑해서 서점하지만 난 책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는데 당신 참 대단하다고. 그래서 반값에 주십디다. 저는 거의 막 그 나라 이름, 동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그날 묵상한 말씀은 막 그 땅에다 다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할 거 믿습니다. 저는 양평에 지금 그 산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작년에 부추하고 파를 심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상추 이런 건 조금 났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파하고 부추는 내가 안 심으리라. 그런데 이번에 걔네만 쫙 나와, 심지도 않았는데 얘가 이번에 다 나와서 부추하고 파하고. 아멘입니다. 아, 심었더니 나옵디다. 저는 말씀을 온 땅에다 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 열방들을 막 구했는데 어느 날은 그 부산에 해양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영도에. 그래서 그 강의를 부탁했는데 내가 부산 지리가 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차로 내려가면 오히려 빠를 뻔했어요. 왜냐하면 기차로 내려가면 부산역에서 영도까지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제가 공항에서 비행기로 갔고, 비행기는 한 시간은 갔는데 김해공항에서 영도까지 가는데 3시간인가 걸려버렸어요. 나 토요일 날 막 밀려가지고 제가 강의를요 한 시간 반을 늦은 거예요. 난 빨리 간다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탔을 때는요 그 시간을 전략한다는 걸 감안해서 비행기 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시간을 그냥 길거리에서 소비를 해버리니까 내가 1시간 반 강의를. 근데 그 해양대학교의 선박 선교사님들 헌신예배였어요. 난 그 선박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선박 한 대에 선교사 한 명인 줄 알았더니요, 배를 타는 모든 사람이 선박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강당에 60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도착해가지고요 막 그 6층 강당까지 막 뛰어 올라가는데 5층에서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6층에서요 600명이 찬송 부르는 찬송 소리에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적지 않게 받은 충격입니다. 그 찬송과 가사에. 들려드릴까요? 이 바다를 내게 주소서.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바다를. 근데 내가 다리가 확 풀려버렸네. 지구의 70%가 바다란 말입니다. 내가 왜 땅만 구했지? 저는 나중에 계시록을 보고 손바닥을 쳤어요. 마지막에 바다가 없어진답니다. 다 매립되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많은 게 우리한테 분 통치하라고 줄 땅이 엄청납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거거든요. 킹덤 컴. 여러분, 천국은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거고. 바다가 없어진답니다. 물론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근데 바다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날요, 여러분, 바다는 누구 거겠어요? 바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는 바다를 구한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이 사람들 거야, 바다는. 그래서 끝났는데 강사료를 주더라고요, 사례를 봉투에. 그래서 안 열어봤어요. 얼마인지 확인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 지갑을 바로 꺼내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 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3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만 원을 꺼내서 그 봉투에다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돌려드렸어요. 이거 선박 선교사님들 수련회 하시는데 간식 레포트 쓰시라고. 이러셔도 되냐고. 네, 됩니다. 대신 바다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해양대학교 그때 그 교수님 성함이 김영석 교수님인가? 하여튼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러세요? 하더라고. 그날부터 바다가 제 거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다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 관할 통치에 들어가서. 팥죽에 판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바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바다에 배 한 대가 침몰을 해서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기도했는데요. 바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온 땅,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것, 육지와 육축 모든 것을 우리 입에 있는 말로 다스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미전도 종족의 숫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는 모습을 두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하고 너희 길이 다르다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일하는 방법과 네가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생각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위해 계시나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나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시나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동역자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제가 벌려놓은 일을 하나님이 수습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벌려놓은 일을 제가 수습해야 하나요?
제가 수습한 내가 벌려놓은 일을 하나님이 해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지금 벌려놓은 일을 우리가 수습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벌려놓으신 일을 우리들이 수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도와드려야 될까요? 내가 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제가 도와야 합니다.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내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보통 웬만큼 차이가 안 나면 그냥 내 방법으로 빨리 처리해 드리겠는데, 이게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9절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 여기서 나온 말이요, 이 표현이.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멋진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기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한계는 없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 상상력의 한계, 믿음의 한계만 있을 뿐이지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그분이 일하는 방법으로 동역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일하는 방법을 배우십시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방법이 뭐냐면 10절입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땅에 닿자마자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땅을 적시고, 그리고 땅 속에 씨가 있으면 발아하게 하고, 발아한 씨는 땅을 뚫고 나오게 하고, 나온 씨는 점점 자라게 하고, 목대가 생기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내년에 농사 지을 사람에게 종자를 주고. 이 물이 한번 이 땅에 내려오면 이 수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만약에 이 땅을 다 적셨으면 이 물은 또 흘러갈 겁니다. 안 적셔진 곳으로. 또 안 적셔진 곳을 적셔서 거기서 또 일어날 것이고. 한번 이렇게 땅에 떨어진 물은 이 물이 할 수 있는 일, 이 물이 수분이 증발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11절입니다. 10절은 비유고 11절은 실상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렇게 빗물처럼 그냥 나한테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서 역사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이 이 땅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을 쉬지 않는 기도라고 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24시간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놓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은, 여러분이 들은 것을 말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말이 아닙니다. 저 양평에 있는 저희 기도의 집에 목회자들이 와서 이렇게 훈련을 3박 4일 받고 마지막 나가시는 날 점심을 같이 드셨어요. 그래서 점심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 3일 동안 한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밥을 씹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라 이거죠. 그런데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대안도 없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밥 먹다 말고 이거 뭐요? 3일 내내 이것만 말해놓고. 그래서 근데 성령님께서 할 말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 기도는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구하지 말고 이거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뜻은 이건데 이걸 구하지 말고 이것을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뜻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우는 거 보셨죠? 그게 제 눈물일까요? 하나님 눈물일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눈물이요. 아니요, 제 눈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교만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바꿔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물입니다. 근데 제 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물입니다. 근데 제 눈물입니다. 이걸 다섯 번 반복했어요. 근데 하나님 눈물입니다. 근데 제 눈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말이어야 합니다. 내 소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구하지 말고 이걸 구하면 이거 준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막 구해보건데 아 그런데 이걸 구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손 떨리고 금단 현상 있잖아요. 막 이걸 구하지 않았을 때 막 오는 현상들. 아 기도 안 한 것 같고 찝찝하고 과감하게 기도로 오는 것과 기도로 오지 않는 것을 구별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있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쫄딱 망하나? 여러분이 구할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의 이름. 이 세 말은 공통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이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것을 구하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말입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면 듣는 걸 말해야죠. 여러분 한번 산에 올라가서 1년 동안 성경 한 장도 보지 말고 기도만 1년 하고 내려와 보십시오. 교주됩니다. 그 사람은요 실로 암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 다 파괴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걸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청각장애는 모든 언어장애입니다. 이번에 독일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청각장애는 언어장애라고. 독일에 가서 저 독일어 못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왜 독일어 못하는 줄 아세요? 제 독일어가 안 들립니다 그랬어요. 제가 독일어가 들리는 날은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유창하게 독일어를 말할 겁니다. 근데 저는 독일어가 안 들립니다. 그랬더니 거기 그 한인 그 음악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 독일 뉘엠베르크에. 그 집 딸이 유치원을 보내놨는데 얘가 독일어도 아닌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한대요. 거기서 막. 그러니까 독일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뭐 방언 같은 거를 말이 아닌 말을 막 한대요. 그래서 얘가 한국말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런 말을 할까? 근데
놀라운 건요, 걔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배워서 한답니다. 결국 뭐 의사와 소통할 때 뭐 이거 빌려달라고 하는데 걔가 한 말을 한대. 결국 자기 애를 데리러 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독일어도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을 들리지도 않은데 아무 말이 나는 거예요. 이걸 헛소리라고 해요. 근데 이 헛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옆에 애들이. 이게 진짜 무슨 언어인 줄 알고. 들리지도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오직 내 생각만, 내 뜻만.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기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분은 기도 없이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자기랑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 없이, 기도 없이 일하시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아모스 3장입니다. 저 뒤에 시계가 안 보이는데 누구 시계 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돌려드릴 겁니다. 예. 아모스 3장. 예, 감사합니다. 아, 끝날 시간이 됐네요. 예, 계속 보지 말 걸 그랬어요, 시계를. 아모스 3장 7절을 보십시다.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한테 말하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람의 입에 있는 말로 말하게 하시고 일하십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짓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말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당대 사람들이 말해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하게 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이 고백을 누군가가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 이 몸,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의 이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해 주어야 이 고백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해 줄 수 있는 당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황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 답을 끝 유도로 해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에서 역사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이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하신 말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고백했다면 그는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을 불죄다가 세 번이나 모른다고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으로 하게 하신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적과 기사로 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끌어나오게 하신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이번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갔더니요, 진짜 교황이 그 열쇠를 갖고 있더라고요. 동상마다 쇳대 하나씩 다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그런 열쇠가 아닙니다. 황금 열쇠가 아닙니다. 이 열쇠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보여 드릴까요? 18장을 보십시다. 18장 18절 말씀 19절까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베드로에게 준 열쇠가 기도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주신 선물입니다. 땅에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서는 기도가 있고 땅에서 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굉장한 책임이 따릅니다. 2003년도에 대구에 지하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079호 열차하고 1080호 열차가 교차하다가 화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불은 1079호에 붙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 그때 이걸로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우리 그때 이라크에 들어갔다 나와서요, 이라크에서 이 전쟁을 중재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그때 김선일 씨가 참수당하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나라에서 철수하라고 해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라크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좀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라크에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래서 계속 산에서 풀만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릴 것 같아서 속세로 한번 내려왔어요. 고기 한번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고깃집에서 고기 굽다가 TV 보는데 대구 지하철이 화재가 난 사건이. 밥 먹다 말고 그냥 대충 정리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이라크도 이라크지만 하나님, 이 대구의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때 막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명을 내려보내서 신문 좀 사오라고 그랬어요. 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근데 그 신문에 이제 그것이 기록이 됐어요. 온 국민이 누구한테 화난 줄 아십니까? 불낸 거는요, 정신병자예요. 정신적으로 약간 좀
낮은 사람이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근데 누가 책임을 다 지냐면 수갑 차고 들어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1080호 기관사. 여러분 불은 1079호에 붙었어요. 그런데 인명피해는 거의 1080호에서 났어요. 나중에 플랫폼에 들어와서 불이 붙어서 이 옮겨 붙은 이 열차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열차에 불이 붙으니까 이 기관사가요 그 키를 뽑아갖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키 이름이 마스터 컨트롤러 키예요. 그걸 그들은 줄여서 마스컨 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키예요. 마스터 컨트롤러 키. 모든 걸 다스리는 키. 그런데 이 키의 기능이 뭐냐면 꽂혀 있다가 빼면 수동으로 열었던 문도 닫힌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화재가 나니까 수동으로 열었는데 이 사람이 키를 빼버렸어요. 그 열렸던 문도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CCTV로 이 사람의 행적이 나온 거예요. 지하철에서 지하도에서 올라와가지고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사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에 친구들을 불러갖고 식사를 한 거예요. 온 국민이 분노를 했죠. 수갑은 이 사람이 차더라고요. 왜죠? 이 사람한테 키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키를 지금 여러분한테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는 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주머니에 그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키를 여기다 꽂고, 여러분 지금 편의점에 가서 물 사고, 저녁에 친구들 불러서 식사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불구덩이에서 죽어가고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그 키를 키홀에다가 꽂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사람을 지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키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이 9시 뉴스를 보다가 정말 실망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그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해도, 국회의원들이 잘못해도, 이 나라 정치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책임을 저와 여러분한테 물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키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잘못은 저 사람들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은 우리가 받을 거거든요. 키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그 말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주님은 지금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공회를 소집해서, 이 공회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정식으로 있진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나라 안에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공회. 그 공회를 모았어요. 근데 안건이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표적을 많이 행하는 이 사람,
48절에 만일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 땅과 민족을 완전히 빼앗아가면 어찌할꼬 이겁니다. 이게 지금 공회를 모은 안건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표적을 너무 많이 행하니까 백성 전체가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 버리면 로마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로마가 이 나라를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 사람을 어찌할꼬 저 예수를. 그래서 49절 그중 한 사람, 그중은 공회원 중입니다. 공회원 중에 발언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누구?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5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무슨 표현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유월절 기간인데요. 유월절이 되면 그 해 대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이 한 마리 양을 죽여서 백성 전체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다. 이것이 그 해 대제사장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지금 왕이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제물이. 그 해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이 선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 정도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 모든 민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해주면은 고맙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 말을 하게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50절에 이렇게 말했을 때 51절, 이 말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을 모아 하나 원유맨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을 지금 선포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해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정치적인 상황을 열어서 이 말을 하게 했고 그 말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건 슬픈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우리가 감을 잡고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이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여시고 정치적인 상황으로 그 해의 대제사장의 입을 여시고 이렇게밖에 일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장면이 멋있습니까? 슬픈 장면입니다. 또 하나 보실래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19장 35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말이 메시아를 초청하는 관용어입니다. 바루카바 버쉼 아도나이. 이것을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39절에 무리 중에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럽니다. 왜 책망해야 되죠? 저건 메시아를 초청할 때 하는 말인데 지금 당신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신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빨리 저런 말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죠? 주님이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여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을 만드시고 우리 돌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날은 돌들이 말하게 한단 말입니다. 돌들이 말하면 게임 끝납니다. 우리는 밖에 못 나갑니다. 보도블록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딜 밟고 지나가려고.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돌하고 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오직 자기의 안위와 평화와 평안함 안락함에만 관심 있다면 돌들이 소리치는 날도 올지 않을까.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여기도 유월절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날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유월절 절기로 만나서 이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8절에 무리 대부분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 바루카바 버쉼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저 아이들을 보고 분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예수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듣고 있다. 그러면 중단시키라 이 말입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지금 철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는 말을 떠들어대는 말을 중단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오늘날 그렇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아주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슬픈 일들입니다. 어린아이 입을 열고 돌들로 소리를 지르게 하고 정치적 상황으로 말하게 하고 자기 인격이 아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걸 말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실지 알아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바로 가바 버쉐마도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23장을 보십시다. 23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38절이 이루어진 때는 AD 70년입니다. 그러나 39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8절과 39절은 지금 이 갭이 2000년이라는 갭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렇게 하는 날 너희가 나를 보게 된다고 그분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도록 저들이 이것을 말하도록 우리 이방인들이 먼저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창세기 1장에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건국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데리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1900년 만에 전 열방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여호와이십니다. 아도나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 유대인들이 우리 고백을 듣고 시기가 날 거라고요. 그래서 저들도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돌들로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로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지 우리가 그걸 깨닫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루카바 버시마도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기도를, 그 선포를 하나님께 올리고 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저들을 시기 나게 해서 저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서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빨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 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냐면 쉬시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한 안식,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기를 원하고 그분도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때문에 쉬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뭐 때문에? 언제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나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렇게 육체로만 회복해 놨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육체로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900년 만에 세워놓은 것만으로 이걸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완전히 회복되면 유대인들의 입에 있는 말로 예슈아를 자기의 메시아로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라고 불러서 저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그때가 되면 전 열방이 예수님을 아는 자건 모르는 자건 모든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라는 이 고백을, 선포를 전 인류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날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모시는지 6절을 보십시다. 파수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들. 이 파수꾼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파수꾼의 히브리어 뜻은 비서입니다. 비서는 자기의 리더에게, 자기 상전에게 일정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내일 2시에 옆에 회사 사장님과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거 하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여호와로 뭐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뭐하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라. 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라. 뭘 쉬지 말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뭘 쉬지 말라? 예루살렘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뭘 쉬지 말라? 몰라서 대답 안 합니까? 말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찬송하는 걸 쉬지 말라고. 너 나를 기억하게 하는 걸 쉬지 말라고. 나를 기억하게 하는 걸 쉬지 말라고. 아까 제가 골방에서 2년 반 동안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기도문을 다 노트에다 옮겨 적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했던 기도문을 다 옮겨 적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기도문은 다 옮겨 적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약 80%.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기도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나의 주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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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그분이 약속했던 겁니다. 약속한 거. 그거 기억나게. 여러분, 제 성경책 여기 아주 걸레가 됐어요. 걸레가. 제가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봐서 걸레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때 성경책 거꾸로 들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이거 혹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닙니까? 혹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니십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이루실 거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약속 이루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이 약속을 오늘 이 대한민국에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약속 이스라엘이라고 한 약속 아닙니까? 저 땅을 영원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럼 이 약속대로 빨리 행하십시오. 주여, 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기억하옵소서. 이 약속 기억하옵소서. 이러다 걸레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약속 기억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 책은 강의실용이 아니라 실험실용입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전 인류를 어떻게 통치하시겠다고 우리한테 준 회의 자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의견을 제시하시고, 하나님 이런 일을 계획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의견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소스를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 꼼짝 못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인천에서 중보기도 시작할 때 제 방에다가요, 한 글자를 A4지 용지만하게 써갖고 이걸 붙여놨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경우기에게 숨기겠느냐. 이걸 중보기도실에다가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번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내가 하려는 일을 경우기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뭐라고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을 숨기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멸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멸하셔야 돼요. 그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찾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왜? 그냥 불 심판하면 뜨겁잖아요. 뭐 이런, 이거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혹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세요. 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의논할 여러분한테 이 재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이 듣고 여기에서 주시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입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듣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역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대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나를 보낸 자의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을 위로하는 기도를 좀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관심 없었기에 우리의 방언을 통해서 일한 것을 위로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방언으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진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도 일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내 입을 열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젖먹는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일하지 마시고 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 심장이 내 심장이 되어서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획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싶어하는 자녀가 없어서 외로웠던 주님, 슬퍼하신 주님 위로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모이는 이 모임에서 말이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기를 원하오니 기도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입에 당신의 말을 주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